여러분들은 GT급 외에 출시됐으면 하는 한국차 탑10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현대엔 비전 74 680마력이라는 강력한 힘. 이 차량은 전기와 수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무게는 2.4톤, 살짝 무겁습니다. 이 차량은 워스톡에서 팔아야 돼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에 볼록한 프레스티지 74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350만 달러. 이 차량은 무기와 개조가 가능합니다. 30발의 초고성능 미사일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특수 능력인 순간이동 기능이 탑재됩니다. 전방 100m로 워프. 참고로 막힌 벽은 뚫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차량은 바로 K5. 판매 가격은 79만 5천 달러. 이 차량은 개조항목이 진짜 독특합니다. 앞유리창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스티커로 붙일 수 있고, 아니면 오징어잡이 LED, 그리고 각종 스티커, 이런 것들 개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GT5 최초로 배기음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베네팩터 스털링 GT, 아니면 건틀렛 헬파이어, 다음에는 현대 포터. 오프로드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름은 볼록한 포터보. 가격이 4만 5천 달러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 능력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습격 준비를 할 때 보급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맵에 보급품을 5개 가져와라. 그렇다면 포터 타고 다니면서 이걸 다 수거해서 다니는 거예요. GT5의 필수 차량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참고로 LS 모임장에서 드리프트 튜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X 컨버터블. 이 차량은 컨셉카고요.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가격은 190만 5천 달러. 와, 근데 이거는 진짜로 GT5에 출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X 컨버터블. 다음에는 기아 모닝. 아레나워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갤럭시 런치. 가격은 350만 달러. 이 차량은 아레나 개조가 가능하고요. 풀 업그레이드 비용이 1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다음은 기아 EV6. 가격은 180만 5천 달러. 이 차량은 택시 번호판을 개조할 수 있고요. 개조를 하시면 진짜로 택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현대 i10N. 가격은 140만 달러. 이 차량은 특이하게도 풀 튜닝이 된 상태로 판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랠리 튜닝되어 있고요. 오프로드 성능 매우 좋음. 갤럭시 슬립 84만 달러. 이 차량은 소유한 부동산에서 캠핑 개조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가 E키를 누르시면 캠핑 모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낵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스낵 사려고 편의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 꺼내서 스낵 챙기면 돼요. 현대 아반떼. 이 차량은 무료차고요. 어느 정도 방탄 성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일렉시티 2층 버스. 볼록한 일렉트로시티. 워스톡에서 500만 달러에 팔고 있고요. 신규 레이스 부산을 완료했으면 400만 달러로 해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층, 2층 튜닝이 되고 개조를 통해서 3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탑승 인원은 최대 40명까지. 지금 세션 인원이 30명까지니까 10자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성능 괜찮고 방폭 50발.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